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서울여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부산행이 아니라 서울역이죠. 부산행의 프리퀄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먼저 제작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부산행 편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저희가 부산행도 녹음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사이비 편도 녹음한 것을 ER콘으로 다시 올려드렸죠. 그 두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상호 감독은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그런 감독이다. 또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왔고, 뭐 돼지의 왕, 사이비 그런 작품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방송과 또 제가 또 저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죠. 서울역은 8월 17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제가 좀 늦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탓인지 상영관이 지금 매우 적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에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VOD가 나오겠죠. 그것을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해야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언급해드린 대로 8월 17일 날 개봉했고 이게 15세 관람가인데요. 저는 영화 보면서 당연하게도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 줄 알았는데 이거 15세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폭력적인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배드 씬은 안 나오지만 강간 바로 직전까지 나오거든요. 정서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분량은 92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100분 안쪽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전 100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영화 보면서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스크린은 최고 440개까지 달렸었고요. 현재는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고요. 14만 5천 명 관람했습니다. 제가 8월 29일까지의 기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뭐 조금 더 늘었겠죠. 연상호 감독이 사이비나 돼지의 왕이나 거의 이제 2만 명 내외로 관객을 동원하셨었는데 아무래도 부산행이 이제 흥행을 하고 1,100만 넘었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도 관객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관도 똑같고 또 좀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연상호 감독님 더 센 것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14만 5천 명이나 되시는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산행은 이제 대중성 오락성을 위해서 기존의 연상호 감독의 스타일에 여러 가지 뭐 심파 요소라든가 추가시킨 것이고요.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이건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감독님의 특징이시기도 하죠. 대중적인 코드를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그 이야기와 주제의 끝을 보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산행에서는 이제 좀비 액션이 좀 어떤 장면에서는 좀 스펙터클하게 나오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차 안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액션 연출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공간의 힘을 많이,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부산행은. 그 액션 연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제가 부산행 편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이 서울역에서는 이제 제작비가 많이 없었을 것이고 부산행 만들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 좀비 액션 혹은 뭐 액션 연출 그것에 감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오락적인 면 그리고 어떤 뭐 좀비 액션 아니면 뭐
액션 연출 이런 것을 기대하시고 감상하시면 조금이 아니죠. 아직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다. 이 서울역은 제작을 2014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2월에 끝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 받은 게 있네요.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016년 은 까마귀상 심사위원 특별상 받으셨네요. 은 까마귀인 거 보니까 뭐 2등인 것 같고.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2016년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이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부산행이 대상을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던데. 그리고 윤여정 씨가 주연을 맡은 죽여주는 여자. 그게, 제목이 맞나요? 죽여주는 여자? 그게 여우 주연상과 각본상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한국에 많은 상을 준 그런 영화제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상을 받은 그런 영화이고요. 더빙을 이제 영화 배우들 중에서 아버지 역을 유승용 씨, 그다음에 딸 역을 집을 나와서 성매매 업소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여관방에서 남자친구가 지내고 있는 그딸 역을 심은경 씨가 목소리를 맡았고, 그다음에 그 심은경 씨 남자친구 역을 이준 씨가 맡았고, 김재록 씨라는 분이 또 목소리 연기를 맡았는데, 이 김재록 씨는 부산행에서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도 배급사가 뉴에서 배급을 했는데, 사이비, 서울역, 부산행 이렇게 모두 뉴 배급사에서 배급을 했네요. 전담 마크를 했나요? 계속해서 좀 배급 좀 하고 투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상우 감독님이 연출 각본을 모두 맡았고 세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지 좀 드리면요. 저희 추석 연휴에는 휴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원래 그 연휴가 토요일하고 겹쳐있으면 휴방을 했었죠. 전통입니다. 뭐 방송 4년밖에 안 됐지만 근데 제가 올해는 그냥 계속 강행을 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좀 쉬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자, 트위터 쪽으로 두 분께서 팔로잉 해주셨네요. 영어로 써 있는데요. 주리 그린님, 그다음에 오세현님 두분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9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되죠.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9월달에 보신 영화들, 그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제가 녹음을 합니다. 또 저희 페이지에 여러분들 써주신 그 글들을 읽으면서 또 제가 몰랐던 영화들이나 또 제가 잘 모르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원고를 좀 미리 써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원고를 쓰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제가 좀 길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을. 계속 좀 즉흥적 녹음을 하고 하다 보니까 편집이 힘들어지고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일상에도 너무 좀 시간 소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들을 따라서 원고를 좀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영화 카페나 떠드는 사람이나 그 팟캐스트 방송들은 이제 거의 뭐 원고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녹음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방송 분량도 짧게 하고. 아, 그 너무 부러워요. 저 지금 멘트만 지금 10분 정도 한것 같은데, 한 8분 정도 했나요? 큰일이네요. 자, 그래서 제 말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원고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먼저 읽어드리죠. 스포일러를 하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방송 청취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울역과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던 노숙자 한 명이 원인 불명의 무언가에 물린 듯이 그 목돌멧에 피를 쏟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 후에 그 노숙자는 이제 좀비가 되고요. 그 일때 노숙자들 모든 좀비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집을 나와서 여관방에서 남자친구와 생활을 하던 여주, 그 신문경 씨의 목소리를 맡은 그 여주는 이 혼란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 여자 주인공을 성매매 시키려던 남자친구는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여자 주인공을 찾으러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시민들은 정부에 의해서 좀비로 오인을 받고 결국 군대까지 출동을 해서 이 폭동을 진압하기에 이르죠. 그런 혼란 가운데서 과연 이 여자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좀비한테 물리지 않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와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 여자 주인공을 다시 무사히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극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짝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이 목소리 연기에 대해서 유승용 씨, 심은경 씨, 이준 씨 이런 분들 영화 배우들이 녹음을 했잖아요. 더빙을 했고 또 영화 속에서 보면 전문 성우분들이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먼저 녹음을 한 다음에 그 화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연기를 할때 완성된 화면을 보면서 목소리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에서도 그런 작업 방식을 취해 오셨는데 그래서 약간 입모양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색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성우가 하는 연기나 뭐 배우가 하는 목소리 연기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느냐 그걸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서우 감독님이 그 작화라 그러죠. 캐릭터의 모습,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체 아니면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운 면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목소리 연기 부분 그리고 이 작화 문제 이런 것들을 그 감독님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작비 문제가 크지 않나. 전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요 근래 이제 인터뷰 하시는 말씀은 선녹음을 하고 후작업을 하는 것이 목소리 연기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땐좀 립서비스가 아닌가. 또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연산 감독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특징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스토리도 말씀드렸고요. 예상외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좀 의외였는데, 저 8월 26일 날 저희 블로그 쪽에 수지님이 써주신 게 마침 있더라고요. 그글 중에서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화 부산행과는 소재만 공유될 뿐 전혀 다른 내용의 영화이다. 전반적인 줄거리도 괜찮았다. 그리고 집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보면 영화가 더잘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쪽으로 이제 트위터 닉네임은 미치님, 저희 이웃 영화 팟캐스트 떠드는 사람의 MC님인데 이 영화를 보시고 괜찮았다. 뭐 지브리나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작화나 더빙에서 이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쯤은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그만큼 몰입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더라도. 그리고 감독의 본 무대인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나 이야기 배경, 연출이 빛이 난다. 부산행과 명확히 이어지는 것이라고는 심은경이라는 그런 배우와 또 서울역 정도. 그리고 바이러스의 원인이나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프리퀄이라고 알려졌으니까 그냥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부산행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좀비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죠. 근데 화면상으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서울역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객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좀비가 되었는가 그것도 안 나오고, 영화 처음에 소개되었던 목덜미에서 피를 쏟아내서 좀비가 된첫 노숙자도 누구한테 그 목덜미가 물렸는가, 이게 해명이 안 돼요, 영화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 좀비가 처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신분이 누구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영화상에 담지 않았죠.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는 별 3개를 주면서, 5개 중에서 3개를 주면서, 지하도와 여관에서 모델하우스까지, 집 없는 도시의 서늘한 호러,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반적으로, 이세 평가를 보면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회적인 메시지, 요즘 2016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주거 문제잖아요. 집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의 그런 말씀이고요. 저는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지루했어요. 이게 초반하고 결말은 좋았는데, 중간에 좀비한테 막 쫓기고 뭐 이리저리 막 소동이 일어나고 이거는 지루했습니다. 제가 그건 방송 후반에 아쉬운 점으로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간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동진 평론가는 이런 좀 괜찮은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것을 또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후반에 좀 세게 깔 거라서 네, 이렇게 미리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이 영화 좋았던 점을 먼저 다섯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좋았던 점의 근거는 이제 사회의 통찰적인, 사회 비판적인 그런 시선과 장면이 있죠. 첫 번째로 영화 초반 이제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그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면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 젊은 청년인데 보편적 복지를 해야 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영화상에서 처음으로 좀비가 되는 노숙자가 그 목덜미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두 젊은 청년 앞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 청년 중에 한명그 보편적 복지를 해야 돼라고 말을 했던 그 청년이 그 노숙자에게 도우러 다가가지만, 이내 그 역한 냄새 때문에, 그 노숙자로부터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욕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돌아오죠. 그 아주 짧은 장면인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어떤 구호나 주장, 혹은 이념적인 도식에만 머물면서 입만 살아있는 진보 혹은 개혁 세력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편적 복지해야 돼 라고 구호를 외치고 주장을 외치고 그런 이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노숙자를 돕지 않죠. 왜? 냄새가 나니까 혐오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실천 영역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고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주장과 구호,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삐딱하게 볼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남을 돕든 뭘 하든 머릿속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매우 어렵고 또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입으로 말했던 것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제 옛날 일들이 떠올랐어요. 저도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몇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생면부지의 타인을 도와준 적도 있죠. 제가 아주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도와주지 못했을 때에
그 상대방의 상황이 더 심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돕질 못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성하면서, 아, 남을 도와야지,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고쳐 먹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못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그 영화 초반에 보편적 복지, 어떤 자신의 이상향, 우리의 이념, 주장, 구호 이런 것을 말하지만 정작 실천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돕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것들. 그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건데 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서 아, 좋았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좋았던 점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나 착한 사람들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한하게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과 윤리성을 더 씌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걸 즐겨요. 이거 굉장히 묘하고 좀 변태적인 쾌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욕망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영화상에서 첫 좀비가 되는 그 노숙자가 죽기 전에 그 노숙자의 동료가 그를 돕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노숙인 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쉼터를 제공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아니면 일정 기간 따뜻한 방에서 지내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노숙인 쉼터로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 그곳 도우미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 도우미는 이미 쉼터의 공간이 꽉 차서 여분의 방이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상태가 좋아진 다른 노숙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방을 양보받자고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노숙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죠. 당신은 좀 이제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이 방을 좀 그분에게 양보를 해다오. 이렇게 한 거죠. 그 도우미가. 그렇게 말한 후에 이제 그 도우미는 응급 구호약을 가지러 그 장면에서 사라지는데요. 이때 이제 뭐라고 궁시렁대면서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궁시렁대는 씬이 많아요. 이 영화상에서 그 노숙자를 도왔고 또 캐릭터 자체도 남을 돕는 그런 도우미도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면서 이 장면에서 빠져버립니다. 그 도우미가 사라지자 양보를 했던 그 노숙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폭력을 가하면서 쉼터를 찾아왔던 그 노숙자를 쫓아냅니다. 목덜미에서 피를 흘리는 그 노숙자의 친구 노숙자를 쫓아낸 거죠. 자신의 방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영화 속에서 도우미도 자신의 욕망이 있었고 귀찮은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쉼터에서 방을 차지하고 있던 노숙자도 욕망이 있는 거죠. 내방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저 추운 땅바닥에서 자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서로 연대하지 못하는 밑바닥 계층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기심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선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혹은 착한 사람들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더 좋다고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마리옹 코티아르 주연의 내일을 위한 시간 그 영화를 녹음을 만약 하게 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하는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성적 대상화라고도 하면서 이제 대상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대상화시키는 거죠. 물건처럼 대하는 거죠. 생동감을 빼앗은 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대상화하고 있다. 그들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인격체이고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도덕적 성취감과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포장을 더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그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개판이면 그들을 안 도와도 될까요?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만약에 도움을 받아야 될 약자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도덕성을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만큼 착한가요? 도덕적으로 착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약자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그런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의 윤리성이? 왜 내가 취하지 못하는 윤리성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대리만족하고자 하는지,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굉장히 이건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런 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착한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만 보여줘요. 근데 역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실수하는 모습이라든가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또 여론이 바뀌죠. 댓글도 막 달립니다. 아, 이럴 줄 몰랐다. 아, 배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금방 또 관심이 식어버리죠.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간에 이 영화에서는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서로 연대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의 이기심 이렇게 또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약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잠깐 또 첨언을 하자면요. 제가 보수적인 개신교인이라서 좀 오지랖을 좀 떨면은 혹시 교회를 다니는 청취자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합시다, 우리. 목사들은 착한 성도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뭐 성경상에도 뭐 좋은 일 하라고 나오긴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착한 것과 성숙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물론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나약함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저지르는 그 실수 때문에 신앙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부정당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굉장히 오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깨닫고 점점 그것을 줄여 나가려고 죽어라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 한번 나갔다고 단숨에 착한 인간으로 개조되려는 욕망과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권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나쁜 짓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착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구원 얘기도 할수 있고 뭐 이제 성화 얘기도 할수 있는데, 네, 그건 뭐 종교 방송이 아니니까. 자, 세 번째로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요. 이제 영화에서 이런 이제 씬들이 나오죠. 여주와 남친이 이제 여관비를 내지 못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여관 그 주인이 여자 주인공 보고 빨리 돈 내라고 오늘 밤 중에 내지 않으면 짐다뺄줄 알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밤에 이제 좀비한테 물려서 사단이 벌어지는데. 여하튼 전에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주의 표정 사진을 찍어서 이게 자는 사진인지 아니면 서로 성행위를 하다가 찍은 사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여자친구의 표정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성매매를 알선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PC방에서 여자 주인공에게 그것을 들키게 돼요.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이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남자친구는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사실은 그 집을 나와서 이미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곳에서 도망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이런 일안 한다고 했잖아. 라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씬들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아니,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확실히
확실히 이 얀사오 감독이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출구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집을 나온 청소년이나 혹은 뭐 20대 초반의 그런 청년들이 어른들의 나쁜 짓을 재생산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이제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이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포주가 되어서 동급생들을 성매매 시켜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죠.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데요.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들은 후반에 이제 집에 대한 갈망으로 연결됩니다. 앞서 수지님이나 또 이동진 평론가가 말했던 그 집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첫 좀비가 되었고 이 좀비 소동을 낳게 되는 그 노숙자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과 남자친구도 집을 떠나서 개고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감독은 전작인 돼지의 왕에서 부잣집 아이들이 오히려 일진이 되는 기이한 구조적 폭력을 직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서울역 이 영화에서도 결국 안정적인 거주지, 나의 집이 결핍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을 그대로 날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 결말에서 여자 주인공의 실제 집은 결코 안락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대사로 암시해 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집이라는 것은 절대적 동경이자 갈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 자체가 아예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것이. 그리고 뭐 월세든 전세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집, 그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이는 이 영화 결말에서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모델 하우스로 또한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 하우스 뭡니까? 집은 집인데 또 멋진 집인데 결국 가짜 집이잖아요. 그냥 구경만 할수 있는 집. 이것이 영화 결말의 배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그 여관에서 또 노숙자로부터 집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그것이 결말의 모델 하우스라는 영화 속 배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좋았던 것은요, 서울역 근교의 거의 모든 노숙자들이 좀비가 되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휩쓸린 여자 주인공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파출소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마저 좀비들에게 목숨을 잃고 좀비가 돼버려요, 오히려. 그리고 살아남은 몇 사람과 경찰관 한 명이 스스로 그러니까 철로 된 유치장 안에서 셀프 감금을 해서 목숨을 보존합니다. 철로 되어 있으니까 좀비들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때 여자 주인공 옆에 있던 경찰관은 좀비와 노숙자를 구별하지 않고 노숙자 전부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여자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산행에서 배우 김유성 씨가 배우 공유 일행을 좀비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려는 장면과 겹쳐지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빨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연상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주장과 다르다고,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기도 싫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빨갱이 프레임, 또는 일종의 좀비 프레임, 또는 이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노숙자 프레임을 상대방에게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네말 듣기 싫어. 너의 말 들을 가치가 없어. 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조금의 접점을 찾아서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만사 다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요즘에 좀 극심해지지 않았나. 왜냐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접점이고 뭐고 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 말 들으면서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에너지 소모를 하기 싫은 거죠. 감정 소모도 하기 싫고 이게 점점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살기 힘들어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간에 이런 이제 무조건적인 이런 적대, 영화 속에서 경찰관이 무조건 너 노숙자니까 좀비랑 한 패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무조건적인 적대는 이 영화 속 좀비라는 소재와도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부산행 방송편에서도 이웃팟캐스트 영화카페의 지킬님 그리고 청취자 4885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좀비는 역사적으로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포악함에 저항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성이 제거된 욕망만이 작동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비의 어떤 은유적인 의미다. 우리는 노숙자를 모르는 만큼, 좀비를 모르는 만큼 그들을 그저 적대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영화 속에서 그 철제 유치장 안에서 셀프 감금해서 그 안에서 아주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공무원인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또 심지어 권총을 들고 있는 경찰관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권총을 들이대고 너 좀비지, 너 노숙자지, 너 저대로 같은 편이지 이렇게 말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 상황. 그런 것들이 그 장면에서 생각되어지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좋았던 것은 뭐 이것은 여러분들 이 애니메이션 보면은 누구든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한국의 아주 독특한 역사죠. 차벽과 물대포가 등장합니다. 뭐 차벽하고 물대포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특히 좀 인상적으로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영화 속에서 군대가 민간인에게 총질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 장면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여러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이런 차벽이 나오고 물대포가 나오는 이 장면들에서 아쉬웠던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왜 차벽이 세워지고 민간인들이 물대포를 맞는지, 왜 군대가 동원되고 왜 군대가 민간인에게 총질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개연성 있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점들이 영화 속에 몇개 있어요. 예컨대 그 이전에 그 영화방에서 그 여관의 이제 주인이 좀비가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습격하는데. 근데 그 주인장이 왜 투숙객 방에서 좀비가 되어서 튀어나오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런 점도 좀 아쉬웠어요. 개연성 있는 해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아쉬운 소리가 나온 김에 영화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점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었고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런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나 장면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나열된 느낌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짜임새 있게 엮어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 그 탓에 감독의 장점인 이야기와 주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상실되어 버렸고 그저 평범한 사회 비판성 좀비물 느낌만 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장점이 사라지자 감독의 단점이 오히려 두드러지는 거죠. 인물의 감정선에 관객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대사로 이야기나 상황을 그냥 전개시키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예를 들면 지하의 지하철 선로를 걷던 여자 주인공과 어떤 노숙자가 집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터트려요. 여자 주인공은 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노숙자가 갑작스럽게 거기서 우는 것은 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결말의 반전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감정이 숨겨지기 때문에 오직 여자 주인공의 감정만이 계속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의 감정선을 좀 부드럽게 연결하는 그런 감독님은 아니시죠. 그것들이 이제 전작들에서도 나왔지만 어찌 보면 좀 평면적인 캐릭터 그런 것들이 뭐 사이비랑 돼지왕에서도 좀 비판을 받은 지점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님의 장점인 이야기와 주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저도 좋은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서울역에서는 장점이 사라지니까 그 단점이 더 도드라졌다.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장면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진 느낌. 자, 두 번째는요, 전 이것이 더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편집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리듬감도 축축 처져요.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늘어집니다. 영화 시작 후에 약 20분 때부터, 러닝타임 약 20분 때부터 약 40분 동안 주구장창 이제 좀비한테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만 전개됩니다. 여자 주인공 도망치고, 그 남자친구 일행도 도망치면서 여자 주인공에게 연락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와요. 편집이나 리듬감이 좋았으면 긴장감이라도 제대로 느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요. 비슷한 패턴에, 비슷한 감정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40분 동안. 그래서 이 영화 러닝타임이 92분인데, 아, 좀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차벽과 물대포가 영화 시작 후에 한 1시간 돼서 이런 지루한 씬들이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되는 거죠. 아, 그 이전까지는 좀 지루했습니다. 파출소 유치장 씬에서 여자 주인공의 상황과 남자친구 일행의 상황이 교차 편집되는데요. 지루함을 좀 감춰보고자 하는 감독의 필사적인 노력이 느껴져서 솔직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유치장 씬은 그렇게까지 질질 끌 필요가 있었나? 굳이 여기서 교체 편집을 할 이유는 뭔가?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연출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빠른 리듬의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액션 연출에 있어서의 그런 쾌감 이런 것들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번 작품으로 부산행에서도 그것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차라는 공간이 좀 커버를 해준 것이죠. 근데 서울역에서는 너무 그 연출의 한계가 두드러져서 아 이거는 좀 심각하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대신에 표현의 수위만 좀 높아져서 보여줍니다. 시칼로 뭐목 그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강간 바로 직전 씬 나오고 15세 관람가라는 것을 녹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좀 어이가 없었고요. 뭐 그러네요. 이런 두 가지 점좀 아쉬웠는데 이 모두 좀 감독의 연출상의 아쉬운 지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초반에 엑스트라 노숙자가 다른 노숙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서울 건물 80%는 다내 가지였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저는. 굉장히 실감이 났고요.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도 있어서 참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 뉘앙스와 그 장면 이런 것들이 아, 꽤 현실감 있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결말 씬과 이제 모델하우스가 등장하는 그 후반입니다. 결말 씬에서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요. 근데 왜 죽는지 그 개연성이 좀, 없게 느껴졌는데, 하여튼 간에, 그 좀비라는 어떤 은유적인 의미와 함께 결말 씬을 생각한다면 꽤 인상적이었다. 자신을 옭아매던 자본주의 구조의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자 성착취자를 좀비가 되어서 응징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심지어 아버지도 버린 그런 여자 주인공이었지만 마치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으로 변신하듯이 좀비로 변신을 해서 자신을 성착취하는 그런 사람을 응징합니다. 이때 살짝 짜릿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 이렇게 이왕 좀비가 될 거라면 너를 그동안 괴롭혔던 저놈을 좀 복수를 해야지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때 부산행 때처럼 그림자 연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행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그런 씬을 좋아해요.
결말 씬에서 감정적인 쾌감, 그리고 연출 모두 좋았고요. 또이 모델 하우스의 등장은 영화 속에서 그 쓰임새는 다르지만 그 새벽의 저주나 혹은 뭐 시체들의 새벽 같은 영화 제목이죠, 사실은. 리메이크작이고 하나는 원작이고. 그런 작품들에서 좀비물인데 그 작품들에서 나오는 그 백화점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욕망과 위안의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화점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양한 어떤 현대 최신 기술의 물건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우리 욕망의 장소였다면 이제는 그냥 집 자체가 욕망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가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 하우스, 그것이 또 배경으로 나온 것이고, 굉장히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퇴행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죠. 결말 씬의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 아마 결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만약 이 영화 보시게 된다면 트위터나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웠다. 그거고요. 감독의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중, 세편 중에서 비교적 깊이가 좀 얕아 보이지만, 그래도 좀비와 노숙자를 통해서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려고 한 시도는 좋았다. 대중적인 쾌감이나 좀비 액션의 쾌감, 액션 연출, 이런 것은 좀 많이 적지만, 이런 사회적인 시선만으로도 어떤 관객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행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 관객보다 먼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잘못이 보이지 않아서 또한 더욱 좋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착한 사람, 그런 프레임을 더 씌워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상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변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 영화는 그런 점이 없어서 좋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사회적 약자를 그냥 사회적 약자로 보여주죠. 다른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하여튼간에 뭐 제가 아쉬운 말씀들도 좀 많이 드렸고, 뭐이 영화 속에서 좋았던 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제가 이 영화를 초점을 잘못 맞춰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저와 다르게 재미있게 보실 수도 있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 초반에 20분 정도 노숙자 모습 나온 것, 그리고 영화 결말씬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고요. 단지 그 중간 부분의 연출이 상당히 지루하고, 이거는 감독의 연출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심각하지 않은가, 뭐 그랬던 거죠. 네.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비로 좀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비나 또 부산행 편을 함께 들으시면서, 혹은 영화 카페 쪽에 그 좀비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편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했죠. 그 좀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방송 마치고요. 제가 방송을 짧게 하려고 원고를 썼는데 방송이 더 길어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석 연휴에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휴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방송편은 뭘 할까요? 밀정이 지금 상당히 평가가 좋고, 뭐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뭐 최고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항상 개봉하면은 최고라고
그런 수식어가 붙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화를 들고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교차 커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